거기다 왔어요. 예. 나는 아직 사랑을 몰라 이지연. 땡! 태연! 뭐야? 태연. 난 사랑을 아직 몰라 이지연. 정답! 아이고야. 아니, 우리가 해주자. 우리. 댄스. 가창. 아, 마이크. 어, 가창. 야, 이거 뭐야? 아, 너무 기대돼. 아, 이렇게 한 거야? 아, 이렇게 한 거야? 아, 재재 씨가 말한 게 아니고. 아니, 우리 무슨 천국 노래 사랑해서. 여러분,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자. 뭐야, 트리오야, 트리오. 전주 듣고 있는 전주 소신. 만날 수 없잖아. 학교. 잘한다. 느낌이 중요해. 노래는 조금 어렵다. 아, 노래가. 제재씨는 그냥 튀어나오네요. 저희는 어쨌든 상부상조 우리네. 네네네네. 상부상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도움받고. 아, 보기 너무 좋더라고. 의상까지 딱 맞아가지고. 의상이 너무 잘 맞아. 일단 땡벌 때도 나갈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 조인성 씨예요. 아, 나래. 나래. 땡벌. 땡벌. 강진. 강진. 정답! 우리 셰리는 인정합니다. 제가. 고마 셰리. 노댄. 신나게 주셔야 돼요. 아니 무슨 일이야. 동그란 사람으로 찾아오는 셰리의 무대. 함께 보시죠. 너무 잘 어울려. 멋있어. 당신은 몸에 들 사람. 기가 막혀. 나 이제 지쳤어요. 땡볼.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볼. 극성 매니저가 극성 매니저. 너무너무 싫어요. 쥐었더니 나 지금 약간 좀 속이 안 좋아요. 바로 쥐었더니 갈비가 호흡깝다. 탱커벨이야. 탱커벨. 탱커벨. 인간놀이랑은 관련이 많이 크게 없네. 본인 예쁜 거 입고 싶다. 네. 취하고 싶은 거 한 거. 취하고 싶은 거. 난 요정이다. 예, 오늘 피오 씨. 저는 캐치보이. 야, 너나 나 다 모르는데. 누가 김대현한테 뭐라고 할 거야? 다 모르는 거야? 그래. 에너지가 풍부하네. 야, 철면 피로 가자. 이제 보고 배워라. 야, 왕건이다, 왕건이. 오셨어. 난 솔직히 오늘 지금 여름 특집이라 그래가지고 막 신나게 그냥 댄스 페스티벌로 준비했는데 그냥 매니저 오빠 어디 갔어? 매니저 오빠. 왔다. 박세리 금방 데려가겠습니다. 여름 특집이라. 오빠 나 내일 생일이야, 생일. 생일이 뭐 다 필요 없어. 금방 데려가겠습니다. 인간 놀토 원조는 접니다. 키. 에? 키라고? 아니. 인간 놀토 이퀄 키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내 무대 의상 되는 거 아무거나 입고 왔어. 아니 하와 엔딩 요정 엔딩 요정 게임 만들어. 아이 부러워. 아이 부러워. 너 조연 치는데 너 가만 안 둘 거래. 그런 거지 그만 만들. 아 놀토는 키다. 어 좋았어. 자, 넌 왜 이러니? 네, 아 근데 왜 이러냐고. 아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2021년. 바스 1위가 저라고 합니다. 어? 2021년? 네. 네. 근데 황비용 분장을 하고 나서 쭉 한 6주인가 7주를 제가 원샷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좀 기운을 다시 얻고자. 잠깐만요.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집계가 왔는데 2021년. 2021년. 원샷 공식 1위는 예.
키라고 합니다. 아, 뭐야? 키라고 합니다. 아, 뭐야? 형, 왜 이래? 아니, 아니 나 매니저가 알려줬는 거예요? 매니저가 이 양반은 저한증이 다 얼마간 거야. 통째로 엉망이네, 통째로 엉망이네. 아니에요? 언제 제대한 거예요? 기죽지 말라고 알려줬는데. 대왕 우승 가기 전에 한번 쉬었다 가죠. 예, 누구세요? 아니 형 이게 인간 놀토랑 뭔 상관이야? 여름 특집이잖아요. 네. 전 여름 특집에 초점을 맞춘 거죠. 하라 아저씨. 솔직히 이게 인간 놀토 못 봤지? 예. 아니 이분 2주 연속 또 왔습니다. 아 저요? 예. 아, 집에 안 가 저 아저씨. 어디서 왔어요? 네? 어디서 왔어요? 대전이요. 대전에서 왔어요, 범죄. 빅버스 치킨! 빅버스 치킨! 지금 분위기 좋은데 누구야? 아, 누구야? 저 아저씨 끌어내! 너 없는 고통도 이길 거야! 다시 오지 마요. 달라고 했는데 특집이어가지고 오늘 행사하면 또 준비된 게 있어가지고 살짝은 보여줘! 박쟁이로, 박쟁이로! 이게 어려운 질문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여튼 뭐 역시 삼분거리는 게 너무 웃겨. 자,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게임 종목을 바꾸겠습니다. 아, 뭐야? 바꾸겠습니다. 아, 뭐야? 뭐야? 자, 이 게임 안 하면 이분 그냥 가실 것 같아서 갑니다. 이름하여 도플갱어 퀴즈 배우 편입니다. 아, 뭐. 어, 홍성. 달콤한 인생 아이리스. 정답!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홍성, 잘 보세요. 시선 홍성. 시선 홍성. 신성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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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춘할망 미나리. 개춘할망 미나리. 개춘할망 미나리. 개춘할망 미나리 50% 실패. 개춘할망이 아니었어? 아닙니다. 보는 시선이 약간 달라요. 아, 비오. 그것만이 내 세상. 자, 그것만이 내 세상. 아니야, 미나리. 아니야, 아니야. 그것만이 내 맞다. 세상. 맞다. 미나리. 맞다. 아, 들어 나오는 거예요? 맞다. 아, 들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아, 나와봐요. 정답. 오! 아! 큰일났네. 하나도. 아니 이거 모르셨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 아. 빨리.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선훈이 형도 못 쓰게 생겼네 지금. 아니 지금 꼴찌 할까봐 문제야. 빨리. 검사야. 진짜 어렵다. 몰라. 와. 아니 그냥 있죠? 뭐야 미용실 가기 전후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 있어. 이게 뭐지? 네. 머리가 약간 단정하고 엉클어져. 자, 공성성 봅니다. 아니 이거는 주면 안 돼가지고. 주면 안 돼가지고. 이거를 모르니까. 오른쪽을 모르지. 살짝 한번 그래도 한번 외쳐보시는 게. 아니 제목이 갑자기. 진짜 안 드시네. 자, 그거 아닌가? 웅성웅성. 전설의 주먹. 전설의 주먹. 오른쪽은 저기 그 양복집. 놀랍게도 둘 다 땡. 아니면 둘 다 아니에요. 아, 배두나 씨. 이쪽이 드라마? 영화고요. 오른쪽이 드라마입니다. 이성성! 오른쪽이 드라마라고요? 오른쪽이 드라마라고? 네. 네, 취소하겠습니다. 네, 취소하겠습니다. 천은경 취소! 지금 네, 제 코가 석자입니다.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비밀의 숲. 정답! 와, 맞아. 와, 큰일 났는데? 동현이랑 동급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 마지막까지 남으시면은 이거 초능력 못 쓰고 앉으셔야 돼요. 아 어떡해. 네. 빨리 내세요. 빨리 좀 맞춰야 되겠어요. 아유 아쉽습니다. 자 요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박성훈 씨 무조건 맞춰야 돼. 왜? 요거는 모르시면 안 돼. 와이프야? 와이프만큼 친한 분이에요. 자 이성훈 씨. 자. 야 오른쪽 뭐니? 야 오른쪽 뭐야? 약간 울먹거리고 약간 멍 때리고 왼쪽에 오케이 마담이야. 나랑 같이 한. 스파이지가 성우씨가 이제. 아 나 오늘 오케이 컨디션 너무 좋아. 저희 문제로도 오른쪽에 한번 나왔었어요. 옛날에 이 문제 답이 나왔었다고요? 옛날에 이 문제 답이 나왔었다고요? 아닌가? 저희한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오케이 동현 대박이다. 동현. 대박이다. 동현. 오케이 마담. 동현. 오케이 마담. 384 기동대. 384 기동대.
대박이다. 우와. 와, 자, 야, 38. 나 하물며 저기 까메오 갔었는데. 38. 사기동대. 사기동대. 네. 아. 자, 사기동대. 사기동대. 네. 아. 자, 숫자가 어디까지예요? 3까지예요, 8까지예요, 4까지예요. 3까지예요, 8까지예요, 4까지예요.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3, 8, 4. 자, 웅사웅사! 웅사웅사! 38? 38, 사기동대. 자, 다시 한 번. 확실해야 돼, 잠깐만. 3, 8, 4. 숫자 4. 실패! 실패! 웅성수! 웅성수! 이게 무슨 뜻이죠? 오케이, 마담. 오케이, 마담. 오케이, 마담. 오케이, 마담. 38, 4, 기동대. 숫자 어디까지? 38. 38까지가 숫자고? 그렇죠. 4, 기동대. 정답! 아, 진짜. 도플갱어 그림자 배우 박성입니다. 아니, 도플갱어. 도플갱어. 도플갱어 참. 맞다. 땡! 둘 다 땡! 와! 드디어 맞았다! 와, 드디어 맞았다! 세현아 너무 힘들어. 어? 너무 힘들어. 뭐야? 자, 이제부터 초능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 이제 좀 마음이 편하네. 드디어 쓰십니다. 더 굴욕적인 게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맞춰야지 박성우 씨가 또 맞추면 뭔가를 해야 됩니다. 박성우 씨 앞에 가서. 어렵다. 야, 어렵다. 오케이. 대박. 동현입니다. 와, 일단 맞춰볼게요. 신세계. 아, 신세계. 예. 네. 신세계 트럭에서 이제 최민식 선생님이 타고 있을 때 했던 거. 명대사 하나. 야, 야, 저거 뭐냐? 카메라 뺐을 때. 아, 저거 뭐냐? 이거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고생들 많아 이러면서. 아, 너무 좋아했던 분. 본 거 나왔다. 본 거 나왔어. 본 거 나왔다. 본 거 나왔어. 아, 수십 번 봤어요. 본 거 나왔어. 아, 수십 번 봤어요. 자, 두 번째도 신세계인데. 두 번째도 신세계인데. 쇼파에서 갈 때 가더라도 되잖아 해가지고 옆에 우르 나왔을 때. 담배랑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은 신세계. 아니 세 번째는 내 안의 그놈. 내 안의 그놈. 얼마 전에 봤습니다. 악마가 아니었어? 아, 모르셨구나. 그분은 제 대리. 무튼 반가워요 서 선생. 70% 정답. 영화 실패. 단어 하나만. 시작 단어. 오케이. 힌트를 이렇게 줬잖아요. 내 안의 악마? 그러니까. 악마. 자, 한해! 한해! 신세계. 신세계. 악마가 불렀다. 내 안의 그놈. 악마가 불렀다. 악마가 불렀다. 실패! 연기로 힌트로 혹시. 세윤아. 세윤아. 무서워. 예? 힌트. 여기까지야. 야, 강렬했다. 아, 넉살! 다 알잖아. 넉살. 신세계. 왔어요. 자, 넉살. 신세계 악마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내 안에 그놈. 내 제가 네 이름이야! 아니야. 제가 네 이름이야! 넉살이 형, 넉살이 형 쫄았어. 넉살. 저 보지 마세요, 형님. 제발 죄송한데. 아니, 힌트 주려고, 힌트 주려고. 제발. 나 이것 때문에 나왔다. 알았다. 자, 넉살. 넉살. 신세계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지. 내 안에 그놈. 고마워, 정답.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아, 좋아. 아, 왜 그러는 거야?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모든 순서 끝났는데 인간 놀토 더위 사냥의 대미를 장식할 시간이죠. 뭐가 있어요? 바로 최고의 인간 놀토. 바로 최고의 인간 놀토. 체인 토를 선정할 시간입니다. 그래, 그래. 선물 좀 됐어.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선물. 예, 아, 선물이다.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의 체인 토 놀토 다섯 개 원칙에 따라서 오늘의 MVP 체인 토는 체제. 체제! 아, 최고의 인간 놀토 주인공 제재 씨가 놀토 최고의 소울푸드 냉랭이 강냉이 그리고 언제든 출연 가능한 놀토 아무 때나 출연권을 부상으로 드립니다. 어마만? 네, 인간 체인토. 아,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아니, 저는 이거 제작진분들이 그냥 이렇게 뽑아서 투표를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멤버분들이 주시는 게 의미가 있네요. 오늘 이 영광을 우리 키 그리고 태현 씨에게 예, 같이 또 풍화시 해주셨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돌리겠습니다. 체인토는 제지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